안녕하세요. 반도체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제일 흔한 게 붓기죠. 약간의 멍이 들수 있고요. 두 가지가 제일 흔한 증상입니다. 수술 중에 보통 이제 지혈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를 최대한 억제하고 수술을 끝내게 되는데, 작은 미세 출혈들이 약간 젤리 형태로 굳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엔자임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우리 몸에 흡수하는데, 액체 상태가 될때 배어나오는 게 멍이라고 볼수 있죠. 네. 사실 입안으로 하는 모든 수술은 염증의 가능성이 낮지만 존재합니다.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물로 깨끗하게 헹구는 겁니다. 입안이라는 공간이 세균이 자라기 쉬운 조건이고, 또 수술하고 나면 붓기 때문에 입안 공간이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에 잔재물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입안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항생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간은 음주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 이후가 되면 수술로 인한 염증의 위험은 사라진다고 보고요. 한달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양치는 사실은 입안에 실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좀 작은 칫솔을 쓰는 게좀 좋고요. 봉합을 이제 빼는 시기가 저희는 보통 열에서 2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밥이 입에 있는 시간에는 실밥 주변에 음식물에 찌꺼기가 좀 남는다거나 세균이 기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밥 있는 동안 최소한 가글을 좀잘 해주셔야 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덜 붓게 만드는 거죠. 안정 취하는 거, 그 다음에 냉찜질 잘 해주는 거, 입안 청결하게 해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일이 지나시면 이제 활동량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 같은 게 추천되고요. 2주가 되면은 인터벌 트레인 같이 좀 하트레이트, 심박수를 좀 높일 수 있는 운동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붓기라는 거는 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살에 생기는 거거든요. 얼굴살이 좀 적은 사람들, 붓기 빨리 빠져요. 얼굴살 많은 사람들, 붓기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붓기를 빼는 거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약간의 체중 조절이죠. 사각턱 수술이나 다른 안면 육아 수술 후에는 보통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권유받거든요. 보통 부드럽게 먹으라 그러면 가장 이제 먼저 떠올리시는 게 죽, 국수류, 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시면 거기에다 탄수화물들이에요. 그러면 먹는 거는 사실은 좀 건강에도 안 좋고 붓기에도 안 좋아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두부, 계란, 흰자,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리시라는 거. 그 다음에 짜게 먹으면 이제 붓기가 또 늘어납니다. 정상 식사는 한 달이요.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소랑 식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체중이 줄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체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일주일서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근력 운동 같은 거 다 하셔도 되는데 체력이 허락하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라테스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여쭤보시는데요. 머리의 위치가 심장보다 낮게 하는 동작은 피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부었을 때 무게 때문에 늘어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걸 일시적으로 좀 완화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길게 하면 한 달 정도까지 하는 건데요. 모든 붓기는 중력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위에 생긴 붓기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땡김을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 여기는 붓기가 잘 못 내려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땡김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는 30분을 절대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15분, 20분 착용을 하루에 두세 번, 많으면 서너 번 정도 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꼭 피해야 됩니다. 땡기면 주무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벨크로를 갖다 붙이니까 그리고 주무시면 여기 탈모 와요. 또 냉찜질 다음에는 사실 온찜질을 해요. 그런데 온찜질을 제가 막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화상을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초기에 감각이 둔하거든요. 뜨거운 걸 지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뻘겋게 1도 화상을 입는 분들이 있는 거죠. 빨리 결과 보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하면 항상 또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입이 안 벌어진 원인이 왜 안 벌어지냐면은 요 턱관절 주변에 붓기 때문에 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턱관절에 붓기가 빠져야지만 입이 편안하게 움직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턱 수술은 2주 동안은 억지로 크게 벌리진 말고 벌어진 만큼 그냥 자연스럽게 벌리시면 되고, 2주간의 연습을 통해서 한 달 뒤에 이제 완전히 다 벌어진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광대뼈축 수술은 한 달 정도는 쉬는 거죠. 관절 주변에 붓기가 빠질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한 달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달이 지나면 완전히 이제 벌어지는 거죠. 수술 후 일주일에 한 번, 2주 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총 5번의 체크를 보고 있고요. 저는 지방이라서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일정이 바빠서 오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번 정도가 필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주일째 오셔가지고 얼굴 클렌징이라든지 피부에 각질 제거를 하게 되고요. 2주째 오셔서 실밥을 제거하면서 얼굴 전체 붓기 관리를 해드리겠고요. 한 달째 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얼굴을 직접 보고 입을 벌린 연습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죠. 그런 식으로 병원에 오는 스케줄에 맞춰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곽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것,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겪지 않아도 될 염증이라든지 불필요한 일들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